16일에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그러니까 2024년 8월이죠. 8월 중에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속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을 풀어야 될지 그 부분을 제가 제 나름대로 영상 후반부에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도돌이표 생숙 용도 변경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토부에서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용도전환 정책지원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에 국토부에서 대책 발표한다는 내용이 속보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용도전환 문제는 2021년부터 이게 시작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해라. 그리고 용도전환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 문제 가지고 2021년부터 계속해서 불거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10만실이 넘는 생활숙박시설의 사태가 곧 터진다는 언론 뉴스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2024년 10월에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생숙 분양자들은 상당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에서 어떤 내용으로 속보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을 분양을 해서 공사하고 있는 건물들이 이제 하나둘 준공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 20억이 넘는 마곡의 생활숙박시설이 빠르면 다음 주에 주거허용 재심의를 들어가겠다. 즉 2024년 8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커서요. 다시 주거로 허용해달라고 재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자 대부분이 용도 변경에 동의를 했고요. 마곡 르웨스트 오피스텔 전환이 성공할까? 이 뉴스가 나와 있고요. 생숙 사태가 일촉즉발에 다다랐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롯데캐슬 르웨스트 건물이 되겠는데요. 지하 6층, 지상 15층 5개 동으로 현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876실이 준공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생활숙박시설로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에서는 주거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용도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마곡의 생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생숙의 분량이 대략 한 10만 실이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2024년 8월 16일에 언론에서 속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국토부에서 전국 10만 실이 넘는 생숙에 관련된 용도 전환을 지원하겠다. 이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2024년 8월 16일 오후에 속보가 나와 있는데요. 메인 목적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차 등을 거론하고 있고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낼 것이다. 이렇게 속보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제가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생숙에 관련된 용도 변경 그 문제를 짚었는데요. 지금 이제 2024년 하반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만실이 넘는 생숙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연 이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 계속해서 도돌이표로 발생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숙에 관련된 부분을 개략적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에서요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존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부분이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한시적 허용이 끝났고요.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국토부에서 2024년 10월 14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을 유예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곧 24년 10월 14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생숙 사태가 폭발할 지경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많은 생숙이 지금 준공에 앞두고 있는데 곧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시점이 다가와 있다. 이 문제가 되겠는데 국토부에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오피스텔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복도폭 1.8m 미확보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또 소방설비라든가 오피스텔에서 요구하는 여러 건축적인 기준을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에 지구별로 용도를 정하고 그 한계를 마련하는 부분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숙박시설이라고 허용을 했고 오피스텔이 불가한 그런 지구단위 계획 땅들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피스텔로 변경이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변경하고 싶어도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면은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이 많은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 문제도 복잡하죠. 지자체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허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오피스텔로 변경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허가 사항을 들어가다 보면은 지자체에서 변경을 해야만 변경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핑퐁게임하는 상황이 현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주차대수입니다. 주차대수. 숙박시설의 주차대수와 오피스텔의 주차대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순간 주차대수가 많이 증가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장에서 주차대수가 부족하게 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오피스텔을 허용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현장에서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현장이 몇 개가 되느냐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현장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현장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레지던스연합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의 생활숙박시설의 숫자가 592개 단지가 있고요. 총 세대수로 보게 되면 103,827입니다. 이 중에 오피스텔로 변경한 단지는 1,173실로 1.1%에 불과하다. 즉 99%가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이냐 이 문제 가지고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서 이 현황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8월 16일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16일에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그러니까 2024년 8월이죠. 8월 중에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속보를 냈습니다. 즉 국토부 관계자가 말한 것 같은데요.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 이 부분을 속보로 내놨고요. 당장 올해 말부터 전국 10만실의 생활숙박시설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책적 지원입니다. 정책적 지원. 자, 이 부분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거나 또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자, 뉴스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 기간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제 더 시간을 주고 용도 변경을 해라. 이렇게 기간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요구하던 주차 대수 조정 등 이 기준의 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자, 언론의 이 뉴스를 보니까 과연 주차 대수에 관련된 규정을 조정하지 않고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겠냐? 저는 건축사 입장으로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하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은 무슨 정책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냐, 이렇게 제가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려면 어떤 부분을 풀어야 될지 그 부분을 제가 제 나름대로 영상 후반부에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지자체에서 결정하라고 하면은 변경이 어렵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국토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야만 오피스텔이 설치 가능한, 그 내용이 바로 도시계획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즉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허용을 안 해주는 부분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민원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자체에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용도 변경 기간이 변경되고 주차대수 변경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부지를 확보해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지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내용은 매우 원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국토부 관계자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은 인근 부지에 관련된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토지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분양자가 그 부분을 나눠서 별도의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인근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장이 몇 개가 되느냐,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만 말을 했습니다. 한국 레지던스 연합회에서는 어떻게 반론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에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때에 부설 주차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2022년 1월 달에 의원이 입법 발의했으나 지방의회에서 특혜 시비로 좌절됐다. 이 내용은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특혜 시비로 좌절됐습니다. 이 내용이 부산시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왜 특혜 시비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까요?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과 주변에 있는 다른 민원인들 간에 서로가 민원을 넣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생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 생숙을 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주차의 특혜도 받았고 이 부분이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도 낮고 이런 문제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그런데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오피스텔로 합법화 시킨다면 이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 시비가 있다,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으면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와 한국 레지던스 연합회의 의견이 매우 충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부분으로 영상을 많이 내보냈는데 댓글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속아서 분양을 받았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니 법대로 해라, 모르고 분양 받았냐, 이렇게 서로가 싸우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의도로 이 기사가 나왔는지 제가 얼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정책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후죽순으로 공급된 생숙은 수분양자는 물론 건설업계에도 시한폭탄이다. 제가 앞서 소개한 마곡의 생숙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건설업계에서도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도 시한폭탄이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시행자가 건설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건설사가 시행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숙의 문제가 된다면은 건설업계가 상당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건설업계의 시한폭탄 문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P가 붙은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생숙에 대한
잔금 대출을 축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언론 뉴스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잔금 대출을 뭐 60 내지 70%까지 할 수 있지만 이 생수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잔금 대출이 30%로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잔금 대출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파급이 클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은 파산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누가 전세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대출도 그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수분양자들은 파산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시행사는 중도금과 잔금을 대위 변제한 뒤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 압류가 넘어가게 되면은 경매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양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 이 언론 기사는 어떤 부분을 짚고 있느냐? 자, 이게 생수기 해결되지 않으면 건설업계가 위험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 때문에 국토부에서 10만 실이 넘는 생수기에 대한 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언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생수기에 관련된 용도 변경 문제가 도돌이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건설사, 분양자, 시행사 서로가 뭐 사기 분양을 했느니 뭐 민간 소송을 하느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수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생수 문제의 총대를 누가 맬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에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한시적으로 풀어줬습니다만은 지자체에서 주차장 조례를 해결해야 되고 또 지구단위 계획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결정을 못합니다. 주변 민원인들의 민원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해요. 자, 그러면은 수분양자가 모든 책임을 안고 현행 법대로 이행강제금을 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수 문제를 국토부가 총대를 맬 거냐 아니면은 지자체가 맬 거냐 따라서 서로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언론기사를 보니까 대마불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 10만여 실이 넘는 이 생수계 집단민원과 경제 파급, 경제적 손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현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10만여 실이 넘는 생수계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경제적 손실과 경제적 파급이 너무 클 것이다. 지금도 경기가 어려운데 생수 문제까지 또 터지게 되면은 사실 정부에서 큰 부담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언론에서는 사실 경제적 문제 가지고 좀 부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장 민원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분석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건축사로서 현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제 생각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저는 생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지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을 해줬잖아요. 자, 이 부분은 뭐냐? 국토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격적인 좀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토부에서 2년 허용에 대한 대책을 안 나왔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2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도돌이표 생숙 용도 변경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토부에서 지구단위 해제라든지 복도폭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주차대수 즉 물리적인 이 내용을 해결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말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끔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한민국의
건축 현장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한다든지 뭐 다른 것을 풀려면은 현행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구단위 문제 같은 경우도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물리적인 기준 부분도 한시적으로 풀어야지 이게 해결이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축법이 복도폭 설립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특별법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리고 변경 동의율도 100%가 아니고 80% 이상으로 좀 축소를 해야 됩니다. 자, 수분양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0%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변경 동의율도 80%로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변의 아파트 분양자들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은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이 부분을 다 용도 변경을 해준다면은 주변 민원인들이 너무 크게 나올 수가 있다. 결국은 생숙 분양자도 사기를 당해서 분양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알고 분양을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산을 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지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생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국토부에서 8월 달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이 물리적인 부분을 풀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특별법으로 이거를 푼다면은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8월 16일에 언론에서 나온 속보를 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왜 안 풀리는지 이 내용까지 제가 한번 좀 짚고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